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도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 돼지바 다들 아시죠? 저도 돼지바를 엄청 좋아하는데, 돼지바가 막대만 있잖아요. 근데 막 시리얼도 나온다고 하고 떠먹는 아이스크림도 나온다고 막 말은 많았는데, 이번에 콘 아이스크림이 출시됐다는데 그게 진짠지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 근데 저는 이제 떠먹는 돼지바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돼지바를 다시 으깨가지고 다시 뭐 통에 담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떠먹는 돼지바를 이제 똑같이 거의 완전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엄청 간단하니까 돼지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A, B로 나눌게요. A 재료 생크림, 연유, 설탕. B 재료 생크림, 연유, 딸기잼. 먼저 생크림을 넣고 휘핑해 줄게요. 설탕도 넣어 주시고요. 한 80% 올라오면 연유를 부어주세요. 연유는 두 번 나눠서 넣을게요. 딱 들었을 때 주르륵 흐르면서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 만든 베이스는 짤주머니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이제 비재료 생크림 휘핑해주세요. 비재료 연유도 넣어주시고요. 딸기잼은 전자레인지에서 20초 정도 돌려서 부드럽게 해줬거든요. 딸기 과즙을 사용할 거예요. 색깔이 좀 더 이쁘기 위해 있으신 분들만 넣으시면 돼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틀에 채워줄 거예요. 먼저 하얀색 베이스부터 그 다음에 딸기맛 딸기는 원래 한 겹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두 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쫙 해주고 이거 두 개는 이대로 냉동실에서 충분히 하루 정도 얼려줄게요. 토핑 재료 먼저 돼지바는 겉에 초콜릿이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단단한 초콜릿이 아니라 부드러운 초콜릿이라서 초콜릿을 1, 생크림을 2 비율로 해서 1:2 비율로 했고요. 이거는 크런치인데요. 돼지바가 검은색이랑 갈색이랑 크런치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생크림과 초콜릿을 넣고요. 전자레인지에서 15초간 두 번 돌려줄게요. 전자레인지에서 15초간 두 번씩 돌려넣고요. 이렇게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다 녹이고 지금 만져보면 좀 미지근해요. 근데 아이스크림 위에 미지근한 걸 놓으면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초코가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조금 미지근한 게 없어질 정도로 저어가면서 식혀줄게요. 짠! 냉동실에서 충분히 아이스크림을 얼려왔는데요. 위에 전체적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이 정도만 할게요. 해서 샥 펴주세요. 크런치를 순서대로 순서가 없죠? 두 가지죠? 크런치를 듬뿍 돼지바 보면은 검은색 크런치보다는 갈색 크런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갈색 먼저 뿌리고 검은색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또 갈색을 한 번 더 뿌릴게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여러분 이거 돼지바 보이세요? 완전히 진짜 돼지바 같아요. 진짜 돼지바 같지 않아요? 돼지바랑 맛이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비주얼은 비슷하죠? 제가 만든 거랑. 떠먹는 돼지바라니 진짜 제가 만들어도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포장지도 일일이 제가 붙였거든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생크림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전 선택을 했어요. 홈메이드 돼지바는 생크림으로 이렇게 휘핑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공기층이 많아가지고 온도가 그렇게 차갑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 돼지바는 좀 더 차가운 게 덜하고 차갑긴 차가운데 사 먹는 돼지바보다는 덜 차갑고 약간 더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더 크림에 가까운 정도예요. 떠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아주 부드럽고 입에서 막 사르르 녹는 그런 아이스크림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소프트콘? 네. 소프트콘 같은 그런 느낌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떠먹는 돼지바를 직접 홈메이드로 생크림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